그리고 또 오늘 연목이 일체적으로 또 우중에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본연 앞에 상장을 하는 박택수입니다. 네, 먼저 저 내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이명준 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내빈 한 번 소개하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이신 박덕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주민대책을 실현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군위의 유재목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기철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성교육 중앙회 이재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앉아있는 순서대라니까 좀 숫자에 어긋나 좀 죄송합니다. 김승룡 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춘재 옥천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유재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 계신데요. 이쪽에도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예, 저기, 그, 영동군 풍물연합회 김봉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앞에 홍진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청장 그 생선부스 축제의 시흥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 청장 요즘 작년에죠 1회 올해 2회째 총 총괄하시고 여기에 굉장히 몸담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이각기 우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문순 직전회장님 앞에 앉아계십니다. 그리고 초대회장이면서 이 청산에 지금 현재 이 주기위원장 문화관광과 위원장이죠. 아마 어제 밤새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저 김기호 회장님. 우리 이명순 우리 연합회장님 잘하시죠. 연합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계시는 분들 있죠?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예, 저 선거철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게 있어가지고 소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일하러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전 이사님 이문순 이사님으로부터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구준나씨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풍물연합회장이 차지 제12회 민속풍물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기회에서 경례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하의 심사평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우리 애국가가 나오면은 한 1분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여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군수님이 잠깐 저쪽에 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인사를 드리고 바로 우리 군수님한테 갈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한테 좀 먼저
인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한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풍년을 기원하고 그리고 실록의 계절을 재촉하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부터 슬슬 된다고 보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천년의 고향이고 실보단장의 청산에서 축제를 기념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민속 풍물경연대회를 이곳에서 열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순 회장님과 양승섭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박득서 사무국장님 이분 여러분들 정말 준비하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초대 김기화 우리 회장님과 직전 이문수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이분들 그리고 인근 우리 국물연합회 회장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박수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물은 따지고 보면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힘들게 농사지면서 그 일을 극복하는데 함께 가락을 맞춰줘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했고 우리 많은 외침을 받았을 때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외침 신나겠던 그런 적들과 대하는데 박자 맞추고 기운을 돌리는데 썼던 일들이십니다. 오늘 10개 팀이 서로 선전을 통해서 그동안 연습하시고 가까운 기량을 서로 힘내주시고 서로가 같은 동반자 입장이 돼서 격려하고 즐거운 그런 축제다운 경연대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인사 말씀 이대로 드리고 떠나게 된 것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따 오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모두 선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공문상 시장이 있겠습니다. 공문상 수상하신 분들은 소호명하는 대로 박복자, 안내농학대 정동수, 군소농학대 박충창, 청산인접버전의 윤정희, 공인농학대 손정혜, 이연국물당 이태승, 청성국물당 박난희, 하메리국물당 김평호, 향수국물당 김유승, 안남동실국물당 백태수 이렇게 나오신 분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장소가 협정관계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혹시 똑같으니까 저렇게 수상자께 저첫 저기만 하고 밖에도 나중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싶으면 나 좀 매일 부탁드릴게요. 저 시간 관계가 그러니까 자 먼저 저 국무품물단 박복자 씨 저쪽에 제일 먼저 앞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무상 국무품물단 박복자 이분은 제12회 옥천군품물연합회 이전에 차진 민속품물경연대회에 앞서 남다른 관심과 협조로 단체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게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4월 14일 옥천군품물연합회 회장 민명순 안내농학대 정동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군소농학대 박충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청산민족보전의 윤정희 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공인원대 손정민 아이고 꽃다발까지 큰 박수 부탁드려요.
있습니다. 그러면 큰 정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월 토목국단 임태순. 예,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예, 전통적인, 우리 전통적인 시골 안악이죠. 안악과 덕장. 자, 청성포물단 박만희. 예,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한일포물대 김평호. 예,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강수포물단 김유순.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안남 청소년품단 우리 백태숙 백태숙. 네,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전부 차려 내빈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하고 그쪽에서 네, 전부 차려 전에 우리 이원님들한테 차려 전에 똑같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는 본프로연합회 이명성 이장으로부터 보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의계모 옥천군의 의장입니다. 오늘 그 중에도 옥천군 풍물연합회 회장기 차지 제12회 민속 풍물경연대회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이명순 연합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도 지난번 겨울에 이런 다목적 혈관이 저희 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옥천군에도 늘 주민과 희망을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여기 오신 의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 저 조금 전까지 있는데 우리 전재수 청장 면장님 잠깐 계시면 어디 계신가 아까 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전재수 면장님 잠깐 면장님, 면장님이 여기 저 청산에 저 이각기 회장님하고 저 김재 회장님, 전재수 회장님 새벽 4시부터 갑작스럽게 전해가지고 저하고 막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상수 선정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저 그냥 그 21분이에요 여기서 우리 저 이각기 회장님, 우리 김재 회장님, 전재수 여기 박수를 치려야 되는데 잠깐 나갔는데 아 예, 이따가 다시 그 대회하면서 1년도 하늘 품을 우승을 했는데 1년도 다시 그 우승 귀를 다시 다른 팀에게 드려야 됩니다. 우승기 받나? 저 하늘의 풍물과의 저 다른 대표자님 계세요? 아, 예. 우리 저기 전재수 회장님 있습니다. 전재수 회장님인데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대단히 많이 하십니다. 전재수 회장님, 여기 아까 제가 전재 얘기 드렸죠. 여기가 저 천년이 고장 저 청산.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그 천년사 그 걸림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굉장히 훨씬 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승이 받아있습니다. 우승이 받다고 하늘의 풍물배에서 우리 저 이명순 회장으로 하겠습니다. 우승이 받다 우승이 받아 있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풍물대회를 끝나고 바로 대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러분들과 우리가 1년이 아니라 벌써 해수가 여러 지났습니다. 아, 지금 날씨 이것 뿐더이고 선생님 조금만 네, 죄송합니다. 조금 들어주세요. 아, 낙이건 분도 있고 정백분도 있고 있는데 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건연합회장과 저와 이제 우리에서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만 심사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에서 왔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첫째 화합입니다. 화합. 두 번째는 아, 입고 계신 이 옷색은 잘 입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을 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버되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단, 그 대신에 이 장소가 좁기 때문에 연출과 기량은 우리가 기대가 안 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량은 버릴 수가 없어요. 연출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평소 연습 때 하실 때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으니까 화합하고 시간 맞추고 그리고 요거 세 가지만 저희들 볼 테니까 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좋은 결과 있을 것도 여러분 해주시고 누가 1등하고 2등하고 우승하고 이런 상금이 이렇게 연연하시지 말고 오늘 하루 잘 즐기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